안녕하세요. 경통불리니팀의 전윤아입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키 분포 형태와 평균값의 위치를 연관지어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순서를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습 데이터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 기능으로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키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이 함수를 사용해서 키의 데이터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줍니다. 마지막으론 맞는 표를 바탕으로 상자 수염 차트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직접 보면서 따라해봅시다. 저희는 남녀 전체의 키의 분포와 평균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서 성별과 키 데이터만 복사해서 세 시트에 붙여줘야 합니다. 우선 원본 데이터에서 성별과 키 데이터를 필터링 해주겠습니다. 키 데이터에서 온전 표시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삭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데이터에서 남자 데이터만 남기기 위해 여자 데이터 1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준 데이터를 복사해서 새 시트에 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데이터도 뽑아주기 위해서 2를 삭제하고 2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뽑아준 데이터를 똑같이 복사해서 새 시트에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키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키 데이터 집합을 4분의 2수로 반환해 주는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남자 키의 최솟값부터 최댓값까지 백분율의 25%씩 나누어 주겠습니다. 첫번째로 남자 키의 최대값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키 데이터 집합이기 때문에 비열을 선택하고 최대값은 전체의 제4분위주이기 때문에 4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자키 데이터 집합에서 75번째 백분위수를 구해 주기 위해 3을 적어 줍니다. 이 밑에는 50번째 백분위수를 구해 주기 위해 2를 25번째 백분위수를 구해 주기 위해 1을 적어 주겠습니다. 최소값은 전체 0분의 수이기 때문에 0을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 키 분포도 똑같이 이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표를 상자 수염 차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표를 전체 범위로 잡아주고, 삽입에 상자 수염 차트를 클릭해줍니다. 자 이렇게 상자수형 그래프로 남녀 전체의 기 분포와 평균값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3사분위수 그러니까 상위 75%에 해당하고 여기가 2사분위수, 여기는 평균값, 여기는 1사분위수, 여기는 최소값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25%씩 나눈 키의 분포를 알수 있고, 남자 키의 평균값은 153.54, 여자 키의 평균값은 142.68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통불리니팀의 전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